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입니다. 샘튜브 진행자 오승연이고요. 좀더 특별한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음악 듣는 요새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악과 영화를 볼수 있는 도곡동에 있는 쌍투스 오디오입니다. 제가 좀 게을리하는 탓에 가까운 분인데, 또 우리나라 케이블계에 아주 거두신데, 이새 시청실을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세팅이 되고 6개월이 되도록 제가 못 와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여기서 전하고 일단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제품은 일단 PMC 앞에 있는 페네스트리아 PMC의 플래그십이죠. 이것도 발표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은 하여튼 국내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궁금해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죠. PMC의 이 아주 획기적인 새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동할 앰프는 코드의 울티마 시리즈, 역시 플래그십들입니다. 울티마 프리와 울티마 모노블록 파워. 이거로 페네스트리아를 들어보고 2부에 이제 코드 얘기를 또 페네스트리아로 들어본 코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PMC 얘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애호가라고도 해야 되고 PMC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오디오 리뷰어 중에 하나로서 PMC가 이런 새 제품을 나올 때마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PMC 얘기를 뭐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PMC 브랜드 얘기부터 뭐새 제품 나올 때마다 뭐 제가 먼저 쫓아가가지고 들어보고 글로 쓰고 말로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제가 먼저 하는 그런 리뷰어 중에 하나인데 일단 페네스트리아 얘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소리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약 한 시간도 아닌 뭐한 시간이 채안 되는 시간을 지금 들어보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 무릎을 탁 치고 싶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PMC 브랜드 얘기를 좀 해야 되죠. 브랜드 얘기를 PMC 브랜드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을 할수 있는 분량인데 PMC는 피터 토마스라는 분이 되었죠. 올해 딱 30년째가 됩니다. 올해 30주년 무슨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BBC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2차 대전 이후에 바뀌지 않은 BBC 장비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바꿨어요. 근데 스피커는 바꿀 게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기존 제품 중에 자기가 만들었어.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사실 PMC 플래그십, 지금도 플래그십이었던 요 직전까지 페네스트리아 나오기 전까지 그게 BB5라는 제품인데 지금 SE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 제품을 만들고서 이제 회사를 세운 거예요. 자기 회사를 BBC 다니면서. 근데 이제 BBC에 알려지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퇴사를 뭐 안팎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돼서 이제 그때가 PMC 시작인데 그래서 시작은 PMC는 아시겠지만 BBC 방송국에 자기가 만든 제품을 다 납품하는 BBC 그 소위 메이다 메이리안 스튜디오부터 시작이 된 그게 PMC의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큰 스피커부터 스튜디오용 큰 스피커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25주년이 되니까 25주년에 거의 피크가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연구실도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영국의 NPL이라고 있어요. 런던 남서부 쪽에 하면은 영국 물리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측정 기준으로 다 새로 음향 측정을 해서 25주년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21, 22, 23, 24에서 26까지 가는 그 시리즈 있죠. 그리고 그거의 가정용 버전, 25도 가정용 버전인데 그거보다 조금 상위 제품인 팩트 시리즈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페네스트리아 얘기를 해야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용 버전의 최상급기인 팩트 시리즈 이걸 만들면서 페네스트리아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25 시리즈는 뒤로 약간씩 누워 있는데 팩트 시리즈는 수직으로 그냥 반듯하게 직립을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설립자 피터 토마 사장이 집에서 팩트 11을 써서 쓴다고 그러죠. 본인이 그뭐 상징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거의 최상급기,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대형 스튜디오 모니터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팩트 시리즈를 수직으로 최고 고조까지 올라간 제품이 바로 옆에 있는 팩트. 그래서 이 제품 정식 명칭이 페네스트리아 앞에 팩트가 붙어서 PMC 팩트 페네스트리아입니다. 제 얘기보다도 이 소리를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유튜브 상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아, 이런 소리구나. 이 정도까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담아드립니다. 페네스트리아, 이 코드 최상급기와 PMC 최상급기인 페네스트리아를 드라이브해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음악을 먼저 좀 들어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영상 유튜브 음질로 들어도 대략 짐작이 오실 만한 소리죠. 제가 들어본, 저희 집에서 제가 대돈 주고 사서 들어본 PMC를 합쳐서 한 10개는 들어봤을 거예요. PMC를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거 큰 거대로 리뷰하러. 아, 10개 넘겠구나. 뭔가 이 머릿속에 그게 특정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한 20년 이상을 쭉 들어오다 보면 그 추이라는 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머릿속에 이렇게 빅데이터가 생겨 있어서, 아 얘는 어디쯤, 그리고 얘는 어떤 소리, 이런 감이 바로 오거든요. 전 듣고 5초 만에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냥 감이 왔어요. 근데 일단 페네스타 소리를 하나를 요약을 하자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소리예요. 얘도 그런 계열이에요. 왜냐하면 제품 자체도 그렇게 만들었고, 자 이 좀 이따 구조 얘기하겠지만 위아래 완전 상하 대칭으로 미러 대칭으로 만든 두 발에 총 네 발의 이제 우퍼가 있지만 우퍼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이게 막 쏟아지는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이 스피커 앞쪽으로 음이 하나도 안 나와요. 뒤에서 나와요. 스피커 뒤쪽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의 제일 큰 요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소위 네스팅이라고 하는 요 알루미늄 요렇게, 저 무슨 모양이라고 그래야 돼? 제가 아직도 그 명칭을 정확히 못 찾았는데 그 알루미늄으로 깎은 흰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 그게 우퍼랑 이렇게 나눠져서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그 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보다 비싼 스피커들 많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들 나름의 또 고음과 전체 밸런스, 그 다음에 엄청난 대역과 다이나믹이 있지만 PMC 지금 중고역에서, 그냥 중고역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높은 중역대에서 고역 요 사이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음들 있잖아요. 사람 목소리 현악기, 바이올린 같은 약간 높은 현악기들 소리가 여기서 나오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쉬운 표현으로 그냥 스트레스리스 소리. 근데 정말 이렇게 찰랑거린다는 표현은 안 맞아요. 찰랑거리는 건 어딘가 약간 각이 진 데가 있을 때 저는 찰랑거린다고, 이렇게 금속 얇은 금속판을 두드리는 소리를 찰랑거린다고 하는 건데 얘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그 얇은 판이 하늘하늘 거려요. 이렇게 웨이브를 타고 흐르는 그런 중고역이 나옵니다. 감탄스럽습니다. 중고역이 그렇게 나오는 거를 베이스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옛날 PMC 박스에 있는 스피커들하고 소리가 많이 달라요. 그들은 저 BB5나 저 MB2 뭐 이런 스피커들은 저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묵직하고 중후한 데가 있었고 고역은 굉장히 점잖았어요. 중립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점잖은, 해상도는 뛰어나지만 점잖은 소리, 대충 뭔지 아시죠? 그런 소리를 냈다고 하면 페네스트리아는 아주 그냥 탁 트이면서 그냥 허공에다 그냥 음악을 풀어놓는 소리. 어떤 면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스트레스리스한 그런 사운드 스테이징을, 어쿠스틱을 저희는 이제 정전형에서 발견하거든요. 근데 정전형은 다이나믹이 안 나와. 근데 그런 소리하고는 좀 닮은 데가 좀 있습니다. 일단 스피커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저는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다니엘 오페가 연주한 성악이 나오는 바하 칸타타 115번 여기에 바이올린하고 첼로 사이에 이제 쭉 그 음을 타고서 여자 보컬이 들어오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원래 그건 해상도가 도드라지면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이렇게 좀 사람이 가운데 싹 떠오르는, 정말 작은 아주 콤팩트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걸 감상하는 곡인데, 또 바이올린 질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곡인데 페네스트리아에서는 그 곡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통. 창문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창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 허공에 떠 있어서 떠서 노래를 하는 사람, 실제 노래하는 사람보다 이 거의 입을 연 채로, 입이 어디서 이렇게 입이 사람 목소리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 그 이 머리 쪽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소리. 제 느낌대로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두서가 없는데 페네스트리아 중고역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그 메르세데스 소사의 라미레스의 키리의 부분,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그게 좀 의외였어요. 저는 여기서 이 네발 6.5인치 네발 우퍼가 그냥 펑펑 쏟아지는 저역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음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처음에 그 그랑카사라고 큰 복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것도 그래요. 은은하게 나와 이렇게. 근데 저음은 저 밑에까지 들려요. 저역이 왜 어디까지지 하는데 저 밑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치면서 살짝 밑에서 저 밑에서까지 올라오는 까만 그런 아주 엄청난 베이스인데 이렇게 막 각이 져서 사람을 두드리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울려오는 꽁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위력 있는 그런 베이스가
웨스트 소사 보컬이 나오기 전까지 울립니다. 근데 이제 보컬이 나오면 또 역시 아까 그 다니엘 호페의 바하칸타타처럼 소사가 요만하게 나와요. 또 소사 목소리가 어떤 스피커 또 해상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와 앰프 조합에서는 굉장히 아주 비비드하게 그냥 아주 선명하고 각이지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재미로 들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페네스트리아에서 나오는 소사 목소리는 역시 또 윤곽이 이게 살짝 그라데이션이 져서 이게 어디까지 윤곽인지 모르는 그냥 사람 뒤하고 뒷배경하고 대비가 막 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서서 노래하는 장면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허공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딱 그랬어요. 신비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쫙 하면서 이제 코러스가 소사 중심으로 코러스가 쫙 번지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압권이에요. 보통 이제 압권이라고 그러면 음이 쏟아져 사람을 누르는 재미 뭐 이런 스케일로 사람을 누를 때 그때 이 메소스 소사의 키리에를 압권이라고 하는데 페네스트리아에서의 압권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도움이 있는 공연장에서 노래를 불러서 그 전체 울림이 이렇게 사람을 쫙 감싸는 느낌? 아주 드라마틱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고음을 좀 더 촘촘하게 또 잘게 부숴놓으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 그래서 제가 들어본 게 요새 이제 투블라 벨스를 마이크 올드필드 버전이 아닌 에릭 쿤제라고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 버전을 많이 듣는데 음질은 훨씬 좋습니다. 그 투블라 벨스 들으면 그 엑소시스트 주제가죠. 앞에 잘게 부서지는 그 진짜 하모닉스가 정말 많은 악기예요. 몇 대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딘딘디디디딘딘디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건 좀 달라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반짝여요 소리가. 아까 보컬은 그냥 허공에서 자연스럽게 슥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투브라 벨스의 하모닉스는 조금 달라요. 사람 목소리하고 이 글쎄 고조파 이 비율이 좀 달라서 그런지 반짝거려요. 그 곡이 반짝거리면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종종 지난번에 어느 시스템 얘기하면서 제가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것 같다 그랬는데 딱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꽝 칠 때 그것도 그래요. 이 녹음이 다른 게 바로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아까 그 전에 들었던 다니엘 호페나 기타 뭐 메르세데스 소사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오케스트라들이 그냥 어떤 이펙트를 많이 안 쓰고 보정을 많이 안 한 거의 순음 그대로를 들려주는 녹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보정을 많이 한 음악이거든요. 그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꽝 오케스트라가 쾅 칠 때 이런 느낌이 뭔가 좀 그려낸 선으로 쫙 그 자로 대고 그린 듯한 이런 느낌 이런 것들도 잘 느껴집니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런 연주 보정을 많이 안 한 연주와 보정을 많이 한 연주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냥 비슷비슷할 때가 있는데 페네스트리아를 들으니까 그게 또 싹 나눠집니다.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PMC 얘기는 화제가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뭐 반지의 제왕 뭐 해리포터 다 이거로 최종 영화 마스터링을 해서 모니터로 해서 만든 그 영화 만들었고요. 와, 루카스 필름의 그 스카이워커 스튜디오 그다음에 EMI 스튜디오 이거 다 뭐 EMI는 워낙에 자기 친척집 같은 곳이니까 전부 PMC 스피커로 녹음을 하고 해서 뭐 옛날에 90편인데 요새 한 100편 넘어가겠죠? PMC로 녹음한 영화라 이런 게 그리고 최초로 에미상에서 그래서 그런 업적을 기려서 에미상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스피커에다가 상을 준 그런 브랜드가 PMC입니다. 하여튼 이런 PMC가 추구하는 피터 토마스가 지금 2세 경영까지 가 있는데 추구하는 사운드는 원래 중립적이에요.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BBC의 전통 아주 중후한 소리 너무 이렇게 깔끔한 미국 사운드나 어떻게 막 푸짐한 소리보다도 아주 중후한 영국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중립적인 소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투명도를 입혀서 아주 투명감과 중립성 이거를 두 개를 PMC의 양대 기조로 생각해왔던 게 이제 그렇게 제조를 해왔던 게 피터 토마스의 PMC였는데 이제 2세 경영하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문자 그대로 발전이에요. 그러면서 피터 토마스가 페네스트리아에 담으려고 했던 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피터 토마스와 아들이 이제 같이 만든 합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가는 PMC의 새로운 한 단계 올라선 사운드는 지금 말한 중립성과 투명성 위에 하이엔드적인 정신을 좀 심은 거예요. 소리가 완전히 거의 완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예전에 초기에 있던 그 스튜디오 시리즈에다가 심은 게 아니라 가정용 팩트 시리즈 위에 최상위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집에서 쓰라는 거죠. 집에서 그런 중립성과 투명성과 하이엔드를 더해진 새로운 페네스트리아로 우리 PMC를 들어라 이런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팩트, 정확히 말하면 팩트 페네스트리아.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음악평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소위 네스팅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위아래 우퍼랑 완전히 나눠서 둥지를 틀듯이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 부분만 알루미늄을 통으로 깎아가지고 미드레인지를 아래쪽에 놓고 위에다가 트위터를 넣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에 없던 소리예요. PMC 전에 없던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페네스트리아의 어떤 시그너처라고 할 때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구조는 보시면 알겠지만 유닛은 총 6개죠. 우퍼가 위아래 대칭으로 4개, 미드레인지 하나, 트위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가 완전 대칭이에요. 그래서 안에 구조도 대칭이고 밖에서 보이는 모습도 대칭입니다. 우퍼 두 개와 위에 라멘웨어, 아래쪽에 라멘웨어 이렇게 포트를 따로 둔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 구조가 진동 방지를 위해 투철하게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구조를 보면 위하고 아래가 일단 베이스 유닛 두 개를 대칭으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서로를 일단 둥둥 뜨게 해놨어요. 서스펜션 구조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레스팅이라고 얘기했던 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도 이렇게 디귿자로 사실은 앞에 이렇게 돼 있지만 뒤까지 이렇게 쭉 해서 싹 꽂히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옆을 이렇게 공면처럼 깎아가지고 얘는 인클로저가 없어요. 뒤에 이렇게 미드레인지나 트위터나 뒤를 이렇게 그냥 수납을 했어요. 이렇게 밀봉이 돼 있습니다. 베이스 두 개의 유닛과 가운데 있는 레스팅 여기가 이렇게 서로 완전히 서로 다 분리가 돼 있는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내려가면 각 유닛들이 전부 다 서스펜션이 뭐 기본적으로 그 듀얼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한번 서스펜션을 주고 앞에서 오는 진동을 일단 한번 완충을 시킨 다음에 댐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뒀어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렇고 베이스는 더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거기까지가 1차 구조고 거기서 모자라서 거기서 진동이 또 벽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인클로저에서 그걸 측면에 있는 표현을 이제 플라나 윙이라고 하는데 큰 스피커 중에 요새 TMD 구조로 된 그런 스피커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카메라의 손떨방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짐벌 있죠. 옆에서 막 이렇게 기울고 막 진동이 와도 여기는 중심을 딱 잡고 있게 만든 롤러로 베어링을 쓰고 막 이렇게 진동 방지를 쓴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그 플라나 윙이라는 걸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를 그것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체인이 인클로저에 아크릴 하나 살짝 끼우고 그 점으로 다 이렇게 점으로만 부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을 이렇게 씌워서 이 진동이 생기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파동을 줘서 서로 상쇄를 시킵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진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정전형 소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인클로저가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23Hz부터 고역은 25kHz까지 올라갑니다. 가운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있는 이 네스트 부분. PMC가 제가 그 부분을 전에 없던 소리라고 했잖아요. PMC가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미드레인지. PMC에서 가장 좋은 미드레인지라고 해요. 이 75mm 그 3인치짜리 구경인데 코트를 썼어요. 우리가 하는 면, 순면을 써가지고 그 면을 쓴 이만한 반구 그것도 이걸 앞에를 내 얼만큼을 나타내느냐 얼만큼을 돌출시키냐가 굉장히 또 스피커 회사 제조의 기술에 달려있는데 얘는 이만큼 거의 대부분 한 반은 나와있어요. 세미스피어 비슷하게 그 옆에도 이만한 굉장히 서라운드 엣지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이걸 지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튼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코팅 물질을 도핑이라고 그러죠. 거기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까맣게 만든 거예요. 그런 아주 우리가 아닌 코튼의 질감과 어떤 거기다 도핑을 시켜서 이렇게 코팅을 한 그런 느낌 그게 지금 귀에 들린다고 일단 지금은 상상으로 일단 그렇게 느껴보세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트위터는 또 트위터대로 미드레인지하고 또 서로 진동 영향을 받지 않게 또 철저하게 차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더블 댐핑 구조로 돼 있고 뒤에 그 오리올레라고 뭐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실리콘을 넣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게 떤 이 트위터의 신호가 뒤에서 실리콘이 한번 완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 그 내부 그 구조도 이게 얼개를 이렇게 얼개 정말 오랜만에 쓰는 말이네. 그 안에 구조도 이렇게 펼쳐놓은 구조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고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구조가 이제 한번 들여다 PMC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런 거 보시면 좀 약간 감탄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좌석은 네오듐염 좌석을 써서 그렇게 돼 있고 트위터는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NPL 얘기했잖아요. 영국 물리학 연구소 그때 측정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시어즈에서 특주한 새 유닛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래 기종은 소노 렉스, 최상위 기종은 소노 맥스. 그 팩트 시리즈는 전부 소노 맥스를 씁니다. 소노 맥스의 새 버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우퍼 6.5인치 우퍼 위아래 총 두 개씩 네 개잖아요. 이렇게 두드려 보면 옛날 그 PMC IB2 스피커가 있어요. 그건 얘보다 구경이 좀 더 커요. 근데 걔도 평판으로 생겼는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꿈쩍을 안 해요. 딱딱합니다. 이 밖에 이 엣지 조체도 굉장히 단단하고 이게 카본 섬유예요. 얇고 가벼운 카본 섬유 두 겹 사이에다가 가운데 약간 말랑말랑한 그 젤 타입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후 진동을 이제 PMC에서는 피스톤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동을 하게, 힘을 더 세게 줘도 되게 굉장히 아주 그냥 리지드하게 아주 단단하게 잡아놓은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힘이 로딩이 돼도 이 진폭을 크게 해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뭐 어그러지거나, 사실 이 평판으로 만든 이유도 이렇게 좀 우리가 아는 그 꽃갈 모양으로 콘으로 생긴 구조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평판으로 하면 이 위아래 이게 방사형으로 음이 퍼지는 그 저희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게 조금씩 어긋나거든요. 이 운동할 때 좀 오래 쓰다 보면 한쪽에 좀 기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장점을 갖게 평판으로 만들었다는 거. 자, 1번은 그 가운데 미드 베이스, 미드 레인지하고 트위터, 2번 이제 베이스. 베이스는 그 위아래로 대칭으로 돼 있고요. 베이스의 위아래에 있는 요 포트, 유난히 크죠. 이 라미네어 포트라고 이제 잘 아시죠? BMC는 ATL이라고 그래서 안에 이게 미로로 그냥 굉장히 한 바퀴 돌다 나오게, BBC 전통을 살리려고 피터 토마스가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죠. 굉장히 깊이는 저음이 나옵니다. 그 터뷸런스라는 게 소위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길게 돌아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피스톤 드라이브를 하는 큰 힘을 받는 우퍼가 안을 울리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일정 정연하게 나오게 해보니까 저음이 다음 동작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F1, 그 소위 우리 그 레이싱카 F1에 있는 그 공기 역학 뒷바퀴 뒤에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따다 만든 게 저게 라미네어 포트입니다. 피터 토마스 아들이 올리버 토마스라고 있죠. 이제 두 아들이 지금 PMC 2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모터 드라이브 이쪽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켰나? 하여튼 그러고 졸업하고 또 가서 그 F1 드라이브 그 기술 그 정확히 부문은 모르겠는데 그거 설계하는 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가 만든 스피커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 만들었겠죠. 대단합니다.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PMC 최초의 또 어떤 그 소위 에어로다이나믹?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게 공기 역학인데, 소위 그 공기 안에, 공기의 흐름 속에 물체가 떠 있을 때 이게 위아래로 안 흔들리고 균일한 높이로 같은 속도로 가게 만드는 그런 물리학인데, PMC가 그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 보면은 위아래가 똑같이 대칭이 되게, 우퍼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위에 건 이렇게 아래로 돌아서 위로 나오게, 그 다음에 아래는 위로 돌아서 아래로 나오게, 상하를 완전히 대칭이 되는 음압을 똑같이 주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키 큰 스피커 중에 보면 다운 파이링을 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하고 아래 음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또 뭐 어떤 다른 설계 뭐 재료나 소재를 써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는데, PMC는 위아래도 완전 완벽하게 그것도 대칭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저음이 정확하다 해서 이걸 대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해놓고 거기서 또 이제 흔들릴까봐 아까 얘기한 그 플라나 윙을 위아래 옆에 측면을 붙여가지고 진동을 잡아줍니다. 거기까지가 본체고, 맨 밑에 또 있어요. 네트워크를 다 밑에 그 플린스, 소위 플린스 높이가 이만하죠. 거기 다 집어넣는데, 우리 이제 보통 군용 그러면 사실 신뢰도가 없잖아요. 군용은 잘못 쏘면 사람 죽이고 우리 편한테 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오차가 나면 안 되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부품과 기술이 들어가는 게 이제 군용 등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군용 등급 글라스 파이버를 썼어요. 그 군용 등급 글라스 파이버 기판에다가 진동을 또 계산해가지고 10군데 구멍을 뚫어놨어요. 공진 잃지 말라고. 그리고 금도금을 하고, 그리고 부품도 좋은 거 썼죠. 이제 최고급이죠. 문도르프제 저항하고 클래리티 캡에 그 커패시터를 썼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꽂아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고급 스피커에 들어가는, 그리고 위에서 열심히 다 만들어 놓은 거의 최종 단계, 혹은 이 앰프에 들어오는 첫 관문, 순도가 높고 저항은 낮게 하고 그 원래 전류는 그 노이즈나 기타 이런 게 다시 거기서 더 부과되지 않고 그대로 순도, 앰프에 들어온 전류가 그대로 흐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 부분인데, 그런 부품들을 쓰면 원래 소리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트워크가 들어있는 수납된 플린스 뒤쪽에 이제 그 스피커 터미널이 있어요. 스피커 터미널이 3개, 트라이 와이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로듐, 육각으로 만든 로듐 재질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무광 로듐이고 저음, 중음, 고음 3개로 이렇게 케이블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고음하고 저음은 높이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소위 네트워크가 슬로프도 굉장히 그 부품을 좋은 거 쓰면 이런 게 있어요. 슬로프가 이렇게 좀 두 대역, 저음하고 중음이 이렇게 이어지거나 중음에서 고음이 이어질 때 서서히 줄고 서서히 늘어가는 이런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이 부품을 잘 쓰고 스피커의 어떤 컨셉이 약간 스피디하게 가게 되면 그걸 굉장히 촘촘하게 가깝게 해놓고 슬로프를 급하게 합니다. 24:21을 써서 그 이렇게 늘고 주는 구간, 서로 접합되는 크로스오버 구간이 굉장히 좁아요. 빨리 변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하나처럼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가 저 위는 3.8kHz, 아래는 380Hz를 끊어서 다른 스피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이 대역을 가진 23에서 25kHz 대역을 가진 스피커보다 조금씩 구간이 하나씩 위로 올라가 있어요. 트위터의 부담이 오히려 좀 적게, 미드레이지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베이스가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트위터는 보통 3kHz 쓰는데 미드레인지가 그 위에 3.8kHz까지 재생을 하기 때문에 트위터가 부담이 좀 적은 그런 크로스오버, 그런 저 대역 배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살펴본 팩트 베네스트리아의 구조입니다. 이 스피커 국내 소비자 가격이 약 8,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소비자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내에서 들어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상투스 오디오 여기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고 시간 맞추고 예약해서 오시면은 누구나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PMC 얘기는 그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스트리아는 할 얘기가 굉장히 너무 많은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오늘 듣고 보고 제가 조사해 오고 여러분들과 같이 알려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대략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와서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제가 한번 PMC 다른 스피커 얘기도 이제 할 기회 다음 편을 마련하려고도 하는데 이 페네스트리아에 울리는 이 코드 앰프에 대한 얘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페네스트리아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